안녕하십니까. 2018 개정세법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이번 개정세법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의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양도를 할 때 중과세 하는 부분이죠. 이 주택의 범위에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 양도할 때도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합원 입주권 가지신 분들도 중과세를 피하는 길이 일부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3주택,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이 중과세 되는 경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광역시 수도권 밖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이런 주택, 그 다음에 준공공 임대주택,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지정된 주택, 그 다음에 10년 이상 사원용 주택, 그 다음에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그 다음에 혼인합가, 부모 봉양합가, 소송으로 인한 주택이 있고요. 일시적 2주택, 기준시가 1억 원의 소형주택, 이런 주택들이 있고요. 이런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한 주택만 갖고 있을 경우에 그한 주택도 중과세를 제외해 주고 있는 것이 3주택, 2주택,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중과 제외 주택인데요. 1주택, 1조합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서 보시면 2주택자,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1주택이 1주택 1조합 입주권 중에 그 1주택이 그런 주택이다. 그러면 역시 중과세를 제외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서 6번 그리고 8번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주택이 뭐냐면 7번과 9번인데, 그것이 일시적 2주택과 여러 주택 중에 중과세 제외한 나머지 한 주택에 대해서 중과 제외해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빠지게 됩니다. 역시 1주택, 1조합번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나머지 한 주택, 요것들은 중과세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 자, 보시면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시. 이거는 마치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세 제외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시적 1주택 조합원 입주권인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 조합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완공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에 준공 후에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를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준공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계속적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체 주택이 있습니다. 위에 거와 좀 다르게 1주택자가,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주택이 조합 아파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이 멸실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사서 이주를 해야 되겠죠. 그 이주한 집을 되팔 때 중과세에서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시면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재개발 아파트 준공 후에 2년 이내에 전원이 입주를 해야 되고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준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1주택 1조합원이라 하더라도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사항이지만 조건을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중과세를 피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